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여기는 저의 하우스. 자, 하우스에 지금 정신없이 아이들이 막 들어와 있어요. 정신없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지금 정신 못 차릴 정도로 지금 들어와 있고요. 많은 아이들이 일단 급한 대로만 들여놓고 지금 그냥 있는 상태예요. 더 손을 봐주고 화분에 다시 옮겨줘야 될 아이들도 있고 아주 정신없습니다. 이 정신없는 저의 겨울 월동 하나하나 정리해 나가는 모습을 제가 살포시 보여드립니다. 월동 준비라는 것은 숫자가 많다 보면, 다육이 숫자들 많다 보면 좀 많이 힘든 적이도 있어요. 자, 여기에 보면 또 창도 자리하고 있고 예쁘게 리폼해서 페트병 리폼해서 심어놓은 아이도 있고 지금 여러분들도 저기 하시나요? 지금 얘가 그라노비아 깨었죠. 여름 내 자서 이렇게 잠자고 있다가 이렇게 지금 활짝 페트병에서 활짝 만개해가지고 얼굴을 빵긋빵긋하고 있는 그라노비아. 여기 그 또 여기에 있는 그라노비아 얘도 똑같이 커플식으로 똑같은 페트병에 이렇게 그냥 심어져 있습니다. 리폼 안 하고 그대로 그냥 심어진 아이입니다. 얘도 이거 얘도 이렇게 묵어서 이렇게 있습니다. 저기에 묵은 입장들을 떼어줘야 되는데 바짝 말랐는데 아직 제대로 손을 못 대고 있네요. 그리고 또 오늘의 깨어난 그라노비아 여기 큰 어미의 자구들 똥글똥글똥글 해서 전부 깨어났죠. 전부 깨어서 그라노비아가 이렇게 여기 하나 둘 여기 셋 이렇게 해서 좀 여기 페트병 그냥 잘라놔서 이렇게 놨지만 여름 잘 자고 기지개 펴고 활짝 핀 그라노비아 빵긋빵긋 하고 있네요. 이렇게 예쁜 그라노비아가 지금 활짝 펴서 이렇게 저의 하우스에서 자리를 하고 있고요. 여기 또 햇밥 먹고 이렇게 리폼해서 놓은 아이들도 있고 여기 보면 능록이거든요. 여기 시멘트 화분에 능록이 장독 뚜껑 같죠? 이거 장독 뚜껑이 아니라 시멘트 화분이고요. 아이고. 죄송해요. 옆으로 조금만 이동하실게요. 자, 여기에 보시면 능록이 정말 예쁘게 잘 자라죠. 요거 아주 좀 있으면 꽉 차겠어요. 올 내년에는 분갈이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얘도 지금 아주 잘 자라고 여기 여기 이 아이만 빼놓고 진짜 너무너무 잘 자라고 컬러감도 되게 이쁘죠. 물은 들지 않았지만 지금 가을이라 전부 입장들이 낙엽이 떨어지고 물들고 그러잖아요. 나름대로 이렇게 푸릇푸릇한 모습도 보기 힘든데 이렇게 푸릇푸릇한 모습을 보니까 나름 봄같은 생동감을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그래서 능록이 나름대로 또 이렇게 멋진 느낌을 또 주기도 합니다. 여기는 또 익살스러운 도자기 인형의 뿔소라 뿔소라 먹고 제주도에서 뿔소라 먹고 가져와서 이렇게 또 심어놓으니까 여기서 또 좀 자라는 아이들도 있고요. 이렇게 또 뿔소라에서
레티지아나 이 익스팩트리아인 것 같아요. 익스팩트리아가 잘 자라고요. 큐빅도 그 옆에 화분에서 오 제법 굵은 목대가 누워서 자라고 있네요. 예, 이렇게 저의 하우스는 살포시 제가 간단하게 깨어난 그라노비아와 함께 능록하고 뭐 주변에 잠깐 리폼한 아이들을 살포시 보여드립니다. 자, 여러분 날씨 추운데 항상 감기 조심하시고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